오늘도 네 가지 기업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업으로는 CJ E&M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호재성 이슈와 함께 시장에서 급등 흐름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함께 살펴보고 갈 텐데요. CJ E&M 측에서는 컨텐츠 제작 사업부의 물적 분할을 잠정 중단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소액주주 반발로 현재 속도 조절에 나서고 있다라는 증권사의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CJ E&M 같은 경우에는 엔터테인먼트 부분과 홈쇼핑 커머스 부분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엔터테인먼트, 그러니까 콘텐츠 쪽에서 큰 폭의 매출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물적 분할을 시행을 한다면은 CJ E&M의 가치가 낮아질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나온 상황입니다. 하지만 잠정 중단한다라는 소식과 함께 어제 시장에서 급등 흐름을 보였고요. NH 투자증권 측에서는 여전히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자체 IP는 순항 중이다라면서 흥행은 고무적일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내놓았습니다. 계속해서 주가 흐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기업은 삼성전자입니다. 간밤에 언팩 행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S22 그리고 S22 플러스 그리고 S22 울트라 등을 공개를 했는데요. 여러 가지 기능들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시장에서 기대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S펜이 이전보다 반응 속도가 70%가 줄었다라는 부분을 외신과 현재 한국 언론에서 좀 보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울트라 시리즈에는 최초로 S펜이 내장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또 갤럭시 S22 시리즈는 전작 대비해서 커진 이미지 센서와 독보적인 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나이토그래피 등 혁신적인 동영상 촬영을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라는 이야기를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어제부터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와 관련된 IT 부품주들이 움직였습니다. 또 오늘 시장에서는 어떻게 또 탄력을 보일지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기업은 만도입니다.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내놓았는데 실적 자체가 굉장히 좀 부진했습니다. 지난 4분기 실적이 부진했는데 미국의 리콜의 영향 때문이었다라는 이야기를 나오고 있습니다. 4분기 일회성 비용이 발생한 것이다라고 만도는 밝히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시장의 예상치는 하회했기 때문에 현재 실망감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어제 또 한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요. 자회사 만도 차이나 홀딩스의 흡수 합병을 결정했다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경영의 효율성 증대를 기대한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 이에 따라서 하지만 한국투자증권 측에서는 만도에 대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어제 실적이 나온 이후에 한국투자증권 측에서는 보고서를 발간을 했는데요. 목표 주가를 9만 2천원대에서 8만 2천원대까지 낮춰 잡았습니다. 반도체 부족 장기화로 인해서 매출 성장세가 둔화될 것이다라는 것이 주 이유였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흐름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기업은 위메이드입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미르4의 해외 흥행에 따라서 작년 매출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매출 영업이 그리고 당기 순이익이 모두 다 창사 이래로 최대치를 기록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 현재 언론사 측에서는 코인을 빼면 어닝쇼크다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어제 시간을 거래해서 하한가를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주당 650원에 배당을 했다라는 것은 여전히 긍정적인 이 부분이기도 합니다. 똑같은 뉴스이지만 어떻게 해석할지에 따라서 또 다르게 시장에서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시장에서의 분위기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가지 기업 살펴보고 왔습니다.